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대감의 옥년리에 있는 우리 땅 위에는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붕어 손맛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호수 바로 밑에 있는 땅인데요. 도로보다 높고 또 반듯하고 허실 없는 기농 기촌 주택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전기, 하우스 다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바로 밑에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드론 영상 갑니다. 오리가 지금 논일고 있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앞에는 또랑물이 쫄쫄쫄 흘러 내려오고 있고요. 도로망이 좋아서 리미콘차도 진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지하수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입구에서 저 농막까지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습니다. 보도블록 벽돌이 깔려져 있다. 그리고 펜스가 쳐져 있어서 산짐승 방어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펜스가 쳐져가 있다. 자,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 무후, 그 다음에 유시수가 잔뜩 심겨져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그쪽에 심겨져 있습니다. 또 기름진 땅이라서 고구마, 고구마 이미 캤네요. 들깨, 5만가지 밭작물로 심겨놓고, 그 다음에 뭐 수확도 다 탄 상태입니다, 지금. 또 큰 하우스 한도 있고요. 결명차가 지금 심겨져 있네요. 결명차, 눈에 좀 결명차가 심겨져 있고, 보도블록 벽돌이 지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또 긴 하우스 안에는 고추, 오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끝 마무리가 다 돼가죠. 농사도. 농사용 전기가 인입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막은 따로 하우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 수세식 화장실도 이렇게 이따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연기 있고요. 자, 수세식 화장실 봤고요. 자, 우리 저 큰 하우스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면에 보인 저기는 대가 초등학교입니다. 자, 하우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우스 안에는 고추, 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이제 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고추가 싱싱하다. 풋고추는 계속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풋고추는 아주 싱싱하니 계속 딸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그 농막 하우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자, 전기는 안 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카메라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두워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건조기도 있고, 소형 고추 건조기도 있고, 또 안에 또 싱크 개수대, 또 안에 잠시 쉴 수 있는 방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넬집으로 작게 지어 놓으셨네요. 자, 안에 주거가 가능한, 살림살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자, 각종 농기계는 서로 협의해서 정리키로 하는 걸로 하게 됩니다. 각종 농기계는 협의해서 정리키로 합니다. 자, 계속 방송이 나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농막 뒤에는 닭장도 있고요. 여기 지금 수도도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수도,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막 뒤에는 닭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닭도 여러 마리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닭도 키울 수 있고 뭐 좋다. 자, 계속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넓은 텃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원부도 만들어도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농업 보호 구역이라서 건축 허가도 낼 수 있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라서 향후 약 112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가 평수 크면은 두 분이서 나란히 전원주택을 두 채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좌향은 서북향이나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배추 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로 기름진 땅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펜스가 쳐져 있어서 산짐승들 바로 침입 안 됩니다. 침입 불가입니다. 요즘에 그 산짐승들이 많이 내려와서 펜스를 안 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저는 농막 주택은 또 농막 주택지는 펜스 낮춰져 있어서 뒷돈 들어갈 거는 빌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시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에 집을 안 짓더라도 왔다 갔다 주말 세컨 농장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집에 이제 농막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 부부지간에 노부부께서 오늘 수확하신다고, 가을 수확하신다고 바쁘시더라고요. 뭐 이웃 간에 이렇게 또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외부로 나왔습니다. 뭐 웬만한 레미콘차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성주읍내 5분, 성주IC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성서계대 한 40분, 45분 아마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또 참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붕어 낚시터 하기 좋습니다. 옛날에 잣자리도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나름은 붕어 낚시터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뭐 낚시 인구가 많이 줄었네요. 예전 같으면 저 낚시하러 바글바글 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우리 땅 뚝방인데요. 땅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지도하고 또 이것저것 보면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감의 옥년리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성주I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주읍내고요. 자, 우리 땅에서 성주IC까지 약 2, 3분 거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성주읍내까지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총알같이 갑니다. 4차선 타고 가면. 그 정도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성서계대 한 40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주읍내에서 오는 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3번 국도를 타고 와서 대가 면소재지 들어옵니다. 우회전 해가 다시 좌회전 해가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서 대가 초등학교 입구에서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오늘 우리 매물까지 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물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대가 초등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령지라고 낚시하기 좋은 곳이라고 옛날부터 유명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대가 초등학교 앞에서 좀 깎아 들어오기가 조금 그래요. 조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하지만 자, 저도 오늘 깎아 들어왔으면 이렇게 이제 국도 타고 와가지고 좌회전 해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조금 꺾어 들어오기가 좀 만만치 않은데 제 차도 오늘 스무스하게 들어오기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우리 땅까지 슉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땅 앞에는 1급수는 안 되겠고 2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또 바로 위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짠! 지적경계를 먼저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경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반듯합니다. 우리 땅은. 자, 그 다음에 좌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좌양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북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요. 이쪽 방향이 정동향인데요. 나중에 우리 땅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8시, 9시 방향으로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된다. 남서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 위에는 이렇게 화령지라고 낚시 포인트가 많습니다. 여기 붕어 낚시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자,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년리에 있는 땅입니다. 옥년리 440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 지목을 한번 볼게요. 지목은 답입니다. 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1861제곱미터 560세평입니다. 자, 그리고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인데 왜 이 땅까지 비싸노 하시지 마시고요.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자, 우리 땅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우리 성주는 농업보호구역은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가까운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의뢰해보시면 됩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제 대가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상대 보호구역입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건물 짓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축사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자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땅 행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단독주택은 지금 세모로 되어져 있습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요 정확한 거는 더 정확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또 가까운 설계사무소 소장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농업보호구역은 성주관내는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좀 때에 따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땅은 제가 봤을 때는 허가 내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그럼 안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안 되는 거 쭉 볼게요.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가서 참고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안 되는 거. 자, 제과점 빵집, 쉽게 말해서 파리바게트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계 음식점 다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뭐냐면은 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식당 있죠. 식당 있는 거는 허가가 안 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방송, 또 드론 영상, 그 다음에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멋진 성주군 대감면 옥년리 기농귀촌 주택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언덕 위에 떨어진 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호수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낚시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접근성 좋고요. 참한 땅이었습니다. 농지업무도 만들 수 있고, 또 땅이 크면은 또 두 분이서 같이 공동 구매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집을 지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하수 꼽혀있기 때문에 상수도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멋진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설명해서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그런 영상 갑니다.